세 번째 의문점 바로 보시죠. 자, 이겁니다. 잠겨있는 아이폰. 이 속에 증거 있다? 자, 비밀번호 걸려있어요. 이거 풀기 좀 난항이라고요. 함께 보시죠. 숨진 별똥대원의 아이폰. 암호 못 풀어 난항. 검찰이 어제 오전 경찰 참관하에 숨진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폰 잠금장치에 막혀서 지금 중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못 풀었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아이폰 잠금장치는 대검 장비로도 푸는 게 어렵다. 포렌식 안 된다. FBI가 테러범 아이폰을 못 풀어서 애플에 해제 요청했다가 애플이 그걸 거절한 바 있습니다, 2015년.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고인의 휴대폰은 애플이다. 6자리 비밀번호 경우의 수가 560억. 재입력 시간 12초마다 입력할 경우 144년. 비밀번호 연속 10회 입력 10회 시 모든 데이터 삭제가 설정돼 있다면 증거 삭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검은 잠금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포렌식 장비까지 들여왔습니다. 재입력 대기 시간도 줄여주고 비번 잘못 입력해도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자, 이거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이 이거 왜 가져가냐라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1시간가량 막았다라는 얘기도 네. 나왔어요, 뒤늦게. 여기 대해서 서로가 뭐 상호 불신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이 증거가 혹시나 오염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경찰의 포렌식을 경찰이 같이 가져갔을 경우에 이것이 혹시나 청와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핵심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청와대는 위법이 없었다고 하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특감반원의 얘기들을 바탕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또 검찰은 반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으로 이 내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이 휴대폰이 아이폰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 아이폰 X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본인이 이 페이스 얼굴 인식으로 이 잠금장치를 걸어놓다 하더라도 휴대폰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이폰을 쓰고 있는 많은 시민들 같은 경우에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가 휴대폰 가져가서 막 비밀번호 마음대로 눌러버리면은 나중에 이 시간이 계속 늘어나갖고 다시 로그인이 안 되는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포렌식 작업에 잘 거치는지가 핵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폰은요. 이렇게 기기만을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연동돼서 어떤 아이폰에도 그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백업된 파일 등을 바탕으로 다시 다 설정이 되게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검찰이 숨진 이 특감반원의 애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면 휴대폰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있었던 과거의 정황들을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면서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예. 아마 검찰이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검찰이 이스라엘 포렌식 장비까지 들여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주변인에 따르면 고인에게 최근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고인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내용을 고인에게 청와대가 전화로 통화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함도 아마 있을 겁니다.